두 번째로 언제든지 모든 문법이 완벽히 맞게 말하기 힘든 이유는 문법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이런 예외에 대한 예시를 몇개 말씀드리면, 첫째는 다른 의미상 주어를 사용하는 부정사입니다. 예를 들어, It is hard for him to solve the problem과 같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는 for와 목적어를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격 보호 자리에 성질 형용사가 쓰인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는 for와 목적어가 조합이 아닌 of 목적어 조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kind, polite, honest, nice, good, bad, smart, clever, wise, foolish, stupid, silly, rude, cruel, careful, careless, brave, bold, thoughtful, thoughtless와 같은 단어가 쓰이면 다음에 예와 같이 It is very nice of you to come and help us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단어의 사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또는 지금 설명드린 예시 단어 외에 다른 표현을 더 알게 되어 사용할 경우에 언제나 정확히 문법에 맞는 전치사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형을 만들 수 없는 동사입니다. 눈으로 움직임을 잘 확인할 수 없는 의미의 동사의 경우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have, live, belong to, resemble, look, see, hear, love, like, want, hope, know, remember와 같은 단어들에는 진행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I'm having a grandson now와 같은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외에 한번더 예외가 있다고 하는 문법적 설명이 영어는 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된 단어라도 눈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m having dinner now 라는 표현이 실제로 eating과 같은 의미에게 이렇게 똑같이 have를 썼어도 진행형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러한 단어의 사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또한 지금 설명드린 예시 단어에 다른 표현을 더 알게 되어 사용을 할 경우에 언제나 정확히 문법에 맞는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go, come, start, leave, depart, arrive 등의 동사가 미래 시간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he comes back home next week 또는 He leaves here the day after tomorrow 또는 She arrives at 8 tonight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조동사 will을 함께 사용해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하는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형식 문장에서 to가 없어야 하는 동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He asked me to come here by 6와 같이 일반적으로 오형식 문장에서 부정사를 사용해 목적격 보호를 표현할 때는 동사 앞에 to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let, make, have 같은 사역 동사 see, watch, look at, notice, witness, behold, perceive와 같은 지각 동사 feel과 같은 감각 동사 hear, listen to와 같은 청각 동사는 I'll make him carry the bag. I had my hair cut. I saw him enter the house. I heard him sing과 같이 목적격 보호에서 to를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적응을 하기까지 또 동일한 유형의 다른 동사를 더 알아 활용할 경우에 언제나 이 to의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표현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에 오는 단어가 다르게 조합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동명사를 쓰지만 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xcept, then, about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ll do something for you except to lend you money 또는 The express bus is about to start now 또는 I know better than to quarrel with him과 같이 동명사가 아닌 부정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언제나 이렇게 또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 전치사와 조합해 표현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by 말고 다른 전치사와 조합되는 수동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book is written by him과 같이 수동태로 표현을 할 때는 뒤에 전치사로 by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by 이후에 전치사가 쓰이는 많은 수동태의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known for a poet. I was surprised at the news.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heavy snow. The doctor is known to everybody.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We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와 같이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한 수동태 형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에 다르게 사용되는 전치사를 잘 구분하여 표현을 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르게 조합되는 무생물 명사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생물 명사의 소유격은 상황에 따라 앞에 관사 더를 붙인 뒤에 명사 of 다시 상황에 따라 관사 더를 붙인 뒤 무생물 명사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예로 the color of the wall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리, 금액, 무게, 시간에는 apostrophe s를 붙여야 하며 이에 관한 예시로는 거리일 경우엔 5 miles distance, 금액일 경우엔 $10 worth of cheese, 무게일 경우엔 5 pounds weight, 시간일 경우엔 10 minute work 또는 today's newspaper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적응하기까지 또 동일한 유형의 다른 표현을 더 알아 활용할 때는 언제나 정확히 맞는 형태를 구분해 표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와 명사의 다른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앞에는 원칙적으로 관사를 붙일 수 없으나 다음의 단어에는 앞에 덜을 붙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 sun, the earth, the moon, the sky, the ocean, the sea, the world, the east, the west, the south, the north 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실 관사는 이와 반대로 특정 경우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의 강의 주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관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켜 표현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